이번에 아마 공채 때 직무수행 능력 평가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로 일해봤던 경험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규직 전환율 같은 개념은 정말 구직자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신입사원을 한 명, 두 명 더 뽑는다고 해서 회사가 재무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정규직 전환율이라는 개념은 커뮤니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이라는 개념은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TO 같은 것들도 되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인턴이 5명인데 5명이 정말 너무 다 괜찮다 하면 5명 다 뽑고요. 한 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한 명도 안 뽑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환율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환율이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는 이 개념 자체가 구직자 입장에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라고 저는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